누구나 크리스찬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,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.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,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저도 아직 저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 되어 주심에 대한 큰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, 즉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.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들, 그리고 잠깐 만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계속 알던 사람들,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왠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. 마가복음 8장 38절 너희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내가 천사들과 다시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. 이 성경 구절이 부끄러움에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없었던 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.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. 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아직 부족한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될까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. 복음을 전했기에 받을 수 있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은 주님으로 인한 핍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꺼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부족한 내가 전했기에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어도 아무리 부족한 나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선물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. 저는 이 마가복음 8장 38절을 묵상하며 제 삶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로 인하여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라. 그때 떠오르는 말을 하라. 이 말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라.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끌려갈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.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기에 종종 불편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.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. 우리는 종종 주님의 영광을 크리스찬의
악한 모습으로 가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. 맞습니다.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나의 욕심과 세상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하여 죄된 모습이 드러나곤 합니다.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기에 내 안의 죄에 대하여 괴로워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. 귀신들은 우리를 정죄함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.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. 성령님께서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함께하실 것입니다.